안녕하세요. 피안정철입니다. 나름대로 가격 대비 성능비가 높은 제품들을 저는 가장 선호하는 편인데요. 그래서 불량 시스템에 있어서 인텐프와 다르게 확실히 좋은 성능을 내주고 다양한 매칭을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불량 조합을 저는 인텐프보다 좀더 선호하는 편인데요. 그런 시작점에서 불량의 메리트는 확실히 느끼면서도 낮은 그레이드에 어지간한 인텐프보다도 오히려 더 저렴하게 월등히 앞선 성능을 낼수 있는 그런 파워앰프 두 종을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위쪽은 에드컴 5-2 버전이 되겠고요. 아래는 BNK 오디오의 ST140이라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두 브랜드 다 미국 브랜드예요. 예, 미국 브랜드에서 유명 인지도가 좀 떨어지죠. 에드컴은 그래도 좀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 BNK 오디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아주 유명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고 마찬가지로 에드컴과 마찬가지로 가격 대비 성능비가 우수한 브랜드에 속합니다. 두 가지 다 5-2 같은 경우는 40만 원대가 되겠고요. ST140 같은 경우는 25만 원, 뭐 30만 원 정도의 가격대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50만 원도 되지 않는 가격대에서, 그러니까 이것과 어울리는 프리앰프 같은 경우를 한 3, 40만 원짜리로 매칭을 한다면 100만 원 아래쪽에서 케이블까지 다 포함하더라도 100만 원 선에서 매칭이 되는 그런 스피커와 파워앰프가 되겠고, 그러한 조합에서 나타내는 소리는 인텐프로 굳이 환산할 것, 지금 모든 금액은 중고가 기준입니다. 인텐프로 환산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150만 원, 200만 원짜리 인텐프보다 나은 성능을 낼수 있는 조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5-2가 됐든 그냥 5 버전이 됐든 에드컴의 5부터 파워앰프 같은 경우는 5부터 정말 좋은 성능 내준다고 생각합니다. 아래 기종인 뭐어더 저렴한 모델 같은 경우도 에드컴 모델들 괜찮아요. 20만 원대에 선택할 수 있는 에드컴 파워앰프들도 좀 있고 프리앰프들도 저렴하거든요. 20만 원대에 포진되어 있는 프리앰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뭐 튜너가 같이 달려있고 조금 더 신형 같은 리모컨이 지원되는 등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프리보다 파워가 에드컴은 확실히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5 말고도 565 모노블럭도 갖고 있는데 565도 정말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가격이 좀더 비싸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50만 원 언더의 파워앰프에서는 5-2 같은 경우는 뭐더 좋은 앰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오디오를 경험해 본 입장에서 40만 원짜리 미만에서 언더에서 5-2만큼의 성능을 가진 파워앰프는 다섯 손가락 안에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아직까지 만나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때문에 오 정말 좋은 구동력이 기본적으로 좀 좋아요. AB 클래스에서 출력도 우수한 편이고 종합적인 밸런스가 좀 좋아요. 구동력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고 때문에 좀 까다로운 편에 속하는 앰프를 구동하는 데 있어서도 좋은 성능을 기대할 수가 있고 아주 뚜렷하게 본인만의 색채를 갖고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만 두루두루 무난한 아주 노멀한 튜닝의 그런 결과물을 들려주는 게 어드컴 5 시리즈가 되겠고요. BNK 오디오 같은 경우도 뭐 스피커도 제작을 하고 있고 뭐 앰프도 있는 그런 브랜드가 되겠는데요. 이 ST140 저 같은 경우도 궁금해서 구입해 봤어요. 상태에 나왔는데 왠지 좋은 소리가 날것 같았고 뭐 몇몇 후기 같은 경우는 진공관 내부 같은 소리가 난다라고 했는데 일각 이해가 가는 그런 사운드였습니다. 구동력에 있어서만큼은 5호보다 살짝 떨어져요. 불량 앰프만의 강렬한 무엇인가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구동력이 뭐 인텐프 동급의 인텐프들은 당연히 좋고요. 무게중심이 약간 아래쪽보다는 살짝 위쪽으로 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악성 있게 부드럽게 또 자연스럽게 아름답게 표현하는 능력을 저가 앰프임에도 불구하고 잘 갖춘 그런 앰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프리앰프를 조금 더 저역이 좀 나오는 그런 스타일로 가져가고 조금 더 예리한 타입으로 가져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것 같고 약간 편안한 굵직한 스타일의 프리앰프하고 물리게 되면 파워앰프가 가지고 있는 약간 높은 무게 중심의 스타일이 어느 정도 살짝 내려가면서 종합적으로 좀 괜찮은 소리를 내줄 수 있는 파워가 될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5호 같은 경우는 50만 원 넘어가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그런 성능으로 봤을 때 말이죠. ST140 같은 경우도 30, 40만 원대에는 충분히 받아도 될 만한 그런 앰프. 실제로 지금 현재의 중고가는 더 낮지만 이런 앰프들의 가치는 생각보다 높아요. 이유는 뭐 간단하죠. 좀 약간 투박하게 생겼고 브랜드 인지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낮은 가격대에 있는 겁니다.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이쁘게 생겼고 뭔가 제품을 선택하실 때 이쁘게 생겼고 기능적인 면에서 좀더 나은 면이 있고 뭐요 구매 포인트를 생각할 수 있는 그
추가적인 어떤 포인트가 없는데, 그래서 인기가 약간 빠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좋은 앰프인 겁니다. 얼굴 디자인이 좀더 이쁘다든가, 뭐 부가적인 기능이 조금 더 뭔가가 더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레이드 내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사실 아니고, 파워앰프는 증폭만 정말 잘해주면 되거든요. 고장 없이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면 충분한 것 같고, 고장에 대한 부분도 둘다 AP 클래스의 앰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세월은 많이 됐기 때문에 소형 전원 컨덴서 같은 경우는 구입하셔서 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마음 정도는 먹고 구입을 하신다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고가는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저렴하게 리캡을 해줄 수 있는 수리점도 한두 군데 정도는 좀 있는 것 같다라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용한다든가 본인이 좀 소형 컨덴서 정도까지는 교체할 수 있는 두 기종 다 평화 컨덴서 같은 경우는 제법 큰 사이즈가 좀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 조금 있고 교체도 약간 부담이 있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소형 전액 컨덴서 같은 경우는 두 기종 다 그렇게 아주 어려운 형태까지는 아니에요. 소형 전액 컨덴서는 뭐 개당 20원, 30원 뭐 좋은 거 쓰면 한 200원, 500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한 10개 구입해서 교체한다고 해서 그렇게 큰병 나오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그런 부분들 어느 정도 감안하셔서 공간 좀 어느 정도 확보되시고 어느 정도 핸들링이 필요한 스피커를 운영하시고 뭐 핸들링이 구동이 쉬운 스피커라고 하더라도 좋은 앰프 물리면 좋은 소리 나는 거는 굉장히 분명하기 때문에 저는 요런 류의 단지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이 이두 가지 앰프일 뿐이지 요것과 비슷한 다른 브랜드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번뜩 떠올려보면 포르테 오디오가 A클래스에서 좀 가격 대비 성능이 좋고요. 수모도 마찬가지고. 근데 좀 A클래스다 보니까 좀 연식에 따른 내구성 부담이 좀 있는 기종들인데 그 제품들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PS 오디오 같은 경우도 구형 모델들 같은 경우는 좀잘 알려 지금 현재도 PS 오디오는 다양한 전원 장치를 기준으로 해서 앰플 쪽에서도 상당히 나름대로의 성과를 얻고 있는 브랜드인데 구형 제품들 같은 경우는 좀 디자인이 또 굉장히 마찬가지로 좀 투박하거든요. 근데 성능 좋은데 정말 저렴해요. 그런 앰프들 볼 때마다 저는 구입을 참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공간만 되면 정말 그런 거 많이 사서 이렇게 저렇게 바꿔가면서 들어보고 막 그러고 싶은데 그런 제품들 요즘에는 또잘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기회가 된다면 그런 제품들 어느 정도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또 프리앰프도 한번 좋은 성능 가진 녀석들도 한번 소개를 드려보고 싶고요. 또 반대로 이쁘지만 성능이 안 좋은 제품들도 다음 라운드까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